민감한데 키스신을 누님 키스신을 그렇게 못한대요. NG를 일부러 계속 내는 건가? 아니, 그건 아닌데 작년에 키스신을 찍었는데 어. 감독님이 내가 감독 생활하면서 너처럼 이렇게 키스 못하는 남자 배우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 키스는 연기를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연기라고 생각 안 하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배우가 막 때리는 거 아니니까 미친! 막 이러면서 아니 원래 아니 아까 다들 얘기하셨잖아요. 야 이거만 메소드 연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정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저를 향하지는 마세요. 아니요. 아 형 가만 있어봐. 왜요? 키스 씨. 강제로 앉아. 없어 없어. 그러면은 키스 씨 노하우가 있나요? 왜요? 있으신 것 같아. 아니 공연 때는 하지만 뭐 내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키스할 너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있었어? 어떻게 했어? 아니 어떻게 했어? 화내냐 나? 아니 너무 오래됐어. 누나 손으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거는 조정석 형이 전문이에요. 조정석. 키스란 건 말이야. 봐봐. 자 비벼. 막 비벼. 비벼. 얘 이리로 가.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비벼. 막. 열해. 응. 네가 한 건 뽀뽀 뽀뽀 키스는 뱀처럼 확 슬금 막 혀가 막 이렇게 송강호 씨 아니에요 송강호 씨? 막 이렇게 막 송강호 씨 아니에요? 최영 장군 너 송이 나 최영이야 자연스러웠어 그럼 내려쳐 규정화 이거 납득이 아니야 납득이 납득이로 갔다가 송강호로 근데 그 노하우는 우리 신동엽 씨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잘 아실 거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니 키스 씨는 해보신 적 있어요? 방송에서 아, 영... 아니 SNL에서 형 했잖아요. 아이 진짜로 키스 리허설 때는 어디였을 땐 아니 키스란 게 사실 설왕설래가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촬영할 때는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뭔가 이렇게 겉으로 테크닉적으로 입술로 이렇게 뭔가 이쁘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아 입술로만 이게 안 해봤으니 키스 입술하고 싶다. 입술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야 혹시 키스할 때? 아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궁금해요? 아니 맞아 여기 너무 힘들어. 조금 이따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할 것 같아. 보여줘봐. 누나로 할까봐 오히려 두려워서 이렇게 경직이 된 거.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게 최대한 내 이게 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그러니까 경직이 돼서 그래. 왜냐면 진짜 리얼하게 가면. 자기가 하던 대로 나오니까 그걸 안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이 풀려서 이렇게 아니 뭐 하는 거야 혼자 네? 아니 연습해보는 거야 혼자 계속 못 풀고 있어 집에서. 아니야 연습해보는 혀 안 놓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야 그래서 혀를 최대한 안 놓고 그냥 입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 그냥 대놓고 그냥 모르겠다 나 아 모르겠다 나 이렇게 어떻게 하지? 자 어쨌거나 윤박의 결론은 연애는 눈치다 그리고 나는 키스를 못한다 아.